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결국 통과됐습니다. 참사 551일 만입니다. 한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성공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당 요구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습니다. 특조위 구성은 총 9명으로 줄였습니다.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.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. 특별법 통과가 결코 끝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.